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풀영상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네. 또 영상 안 올라가는 동안 제 욕하느라 다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드디어 영상이 업로드가 될 계획입니다. 아프리카의 영상 돈의 시스템이 이렇게 도입이 되면서 저작권 때문에 영상을 올리기가 좀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는 영상 돈으로 축제를 즐기느라 업로드를 못했고요. 또 바이크 영상 같은 경우는 바이크 여행 다닐 때 노래를 하루 종일 틀어놓기 때문에 그 노래 저작권 때문에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유튜브만으로 저를 즐기시는 분들은 이러한 좀 이제 그 단점이 좀 있을 수 있겠네요. 예, 손해보는 부분이 좀 있긴 있지만 아프리카로 들어오셔가지고 VOD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 이제 커뮤니티에다가 이렇게 와달라고 했더니 예, 걔 쌍욕을 퍼부으셨는데 그분들은 제가 다 예, 딸깍딸깍으로 죽여드렸습니다. 다시는 댓글 못 다실 거고요. 앞으로도 어딜 가서든지 그따위로 행동하면은 예, 차단당하실 각오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바로 오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아까 랄프한테 내가 50거리 좀 보내놨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여러분들. 진짜 잠시만요. 좀 약간 중복도 있을 거야. 네가 알아 잘 걸러갖고 좀 좀 올려주라. 오케이.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진. 지진 안 그래도 오전에 랄프랑 얘기하다가 갑자기 막 띠띠띠 엄청 울려갖고 랄프 핸드폰이 야 뭐냐 그랬더니. 또 오물풍선이냐 그랬는데 이번에 지진이 있었다 그래요. 그 지진이 강도가 4점 몇이었는데 전북이었다 그래요. 부안. 예. 네. 4.7이면은 꽤나 컸나 봐요. 전북 부안군의 남남서쪽. 예. 네. 4km 지역 규모가 4.7의 그 지진이 있었는데요. 군산 바로 밑이네. 서울인데 느꼈다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예민하신 분일 텐데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4km 내에서 4.7인데 그거 서울에서 느꼈다고 하십니까? 예. 좀 센 편이라고 해요. CCTV만 볼까요? 당시 부안, 예, 오, 덜렁. 오. 좀 꽤나 순간적으로 세게 팍 왔네. 예. 야. 그러니까 CCTV도 이게 되게 고정형일 텐데 저 정도 흔들렸다는 거는 조금 빡센 건데. 부안에 좀 이제 좀 촌 상대적으로 좀 시골이고 촌이고 그래서 그러지 높은 건물이 있었으면 조금 꽤나 위험했을 듯. 지진이 발생하는 원리라는데? 아, 이게 지구 내에 있는 그거, 그 멘틀이죠, 멘틀. 예, 내핵이라 그러죠. 그게 이제 계속 이제 돌고 있는데 그 도는 거에 집안이 흔들려갖고 이렇게, 예. 충격이 오는 거죠. 어우. 충북은 느낄 수 있겠네요. 타워 개붕이 지진, 진짜 개치.
지읒대는 줄 알았다. 좌우로 흔들흔들 무너지는 줄 알고 주마등 스쳐 지나갔네. 와, 여기 타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진짜 위험했겠다. 이틀 전에 여름 존나 더워진다는 글에 난 더운 것보다 지진이 걱정된다고 했다. 근데 오늘 지진이 일어났다. 신기하다. 부산에 진도 6 지진이 왔을 때 빌딩 안에 있었다. 진짜 그 큰 빌딩의 지렁이처럼 웨이브를 치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다. 그때 후유증으로 가만히 있어도 지진 발생했을 때 흔들리는 느낌이 7개월 넘게 계속... 7개월까지 간다고? 난 더운 것보다 여름쯤 되면 지진이 걱정되던데. 어, 그러네. 진짜... 오, 이틀 전에 예상했네 지진을. 님, 그게 인생 최대 업적임? 그냥 매년 불안에 떨다가 올해 지진 한 번 난 거 가지고 왜 이렇게 이것저것 댓글 달면서 안 달랐냐? 눈살 찌푸려지게. 뭐 좋은 일 일어난 것도 아니고 차라리 위치나 시간을 맞췄다면 모를까. 적당히 하세요. 아니, 우리 카페에 이런 고름내가 있었다고? 걷어내도 걷어내도 계속 나오네, 이런 고름내들은. 예. 못 났죠? 고름내. 예. 이거 아주 고름내예요. 내 고름 차가지고 저런 것 같은데, 전 바로, 예. 신의 철퇴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친놈도 아니고 말을 왜 이렇게? 말 참 싸가지 없이 하네. 개자식이. 사골 멤버고 뭐고 그냥 얄짤 없어. 내 눈에 거슬리면 그냥 가는 거야. 그게 팬카페지. 뭐 또 싸웠어? 아니, 그러니까 한번 그 글 쓰고 님 말대로 눈치 보고 지웠는데 님 위에 쓴 글은 마치 내가 해당 댓글 복붙해서 여기저기 써재끼고 다닌 것 마냥 호들갑 떤 것처럼 왜 날 좋아하세요? 그리고 관련 글 여기 댓글 하나인데 댓글 님 눈치 보면서 써야 함? 여기 카페장은 코트형이지 님이 아님. 과도하게 불편한 행위 한 것도 아니고 규정 위반도 아니었음. 그 글에도 그 정도로 불편하냐고 물어보고 그렇다 해서 지웠지 않음. 희한하네. 님이 착각한 게 님 자유 인터넷 방송 글 먼저 보고 이 댓글 보는 순간 순서로 봤을 거임. 그러려니 해라. 뭐가 그렇게 화가 나. 남들 존중해주는 마인드 좀 가져라. 딱히 불편하지 않은데 맞춰서 신나긴 한가 보네. 지진 글마다 있는 거 보면은. 아, 이 친구가 내가 약간 이제 그 상황을 알겠다. 코벤게이 얘는 이번에 맞춘 거 때문에 약간 상기됐어. 그래서 약간 상기돼가지고 아, 내가 뭔가 좀 지질학자 기질이 좀 있나? 이러면서 약간 좀 예지 능력이 있나? 이러면서 여기저기 아, 나 예고했었어. 이러면서 약간 좀 그런 기질을 보였고 그게 꼴보기 싫었던 애는 아, 그래서 맞춘 게 어쩌라고?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맞아. 이런 식으로 이제 산 거고 내가 봤을 때 둘이 섹스해. 둘이 섹스하는 게 맞아. 둘이 풀어라. 개입 안 한다. 아, 이미 했다고? 아, 진짜? 빠르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환 소식 좀 볼까요? 유재환. 이 작곡가 아저씨 유재환. 예, 이 아저씨가 제가 올린 거 보고 그리고 그 밑에 코벤게이가 올린 결혼한다고 이렇게 올렸었는데 최근에 있던 그 일로 인해서 파혼 당했나 봐. 그래 가지고 그런 상실감 플러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인정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유서를 남겼어. 유서 느낌의 글을 인스타에다가 남겼습니다. 인생에서 그만 하차하렵니다. 어린 나이에 과분한 사랑도 받아봤고 나이 들어 대국민 분노도 받아보고 무엇이든 다 받았던 그 경험 저에겐 잊지 못할 추억들일 겁니다. 기억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가장 사랑해주던 명수 형, 보성이 형, 리피 형, 슬리피 형, 은희 누나, 송은희 누나겠죠? 신영이 누나, 김신영 씨겠죠? 윤현민 형, 특히 윤도현 형님, 그리고 방송하면서 만났던 형 누나들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도 왜 이리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막상 가려하니 뭐가 이렇게 보고 싶고 그립고 아련한지 눈물만 나지만 꾹 참고 가려고 합니다. 어쩌다 제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언행이 문제였던 게 아니었을까? 오랜 시간 수면제 섭취로 인해 판단장애도 오고 인지능력 저하도 오고 참으로 말 못하게 못난 지난 날이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고 가진 돈이 4,000원뿐이라 환불 못해줘서 너무 미안하고 170여 명 되는 사람들의 작곡을 혼자 하려니 이것부터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가는 마당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음원이라는 걸 모두 가져보게 되는 것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 이 대목부터가 이제 그 이혼, 그 파혼 썰이죠. 결국 떠난 그녀지만 나 없이 살길 바라길래 잘 보내줬는데 넌 그저 행복하길 바란다. 내가 만든 예술 작품 중 가장 잘 만든 건 노래가 아닌 10년을 빚어 만든 너였다. 그래, 넌 참 예쁜 아이였다. 가장 가능성 많은 시기에 나를 만나 너무 잘 성장해줘서 고맙다. 좋은 사람 만나고 행복해라. 이토록 사람들과 이별하는 게 고통스러울 줄 몰랐습니다. 방송하면서 만난 제작진 스태프 형 누나들 전 연예인 동료들 다들 너무 고마웠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높은 벽의 연속이었습니다. 언제나 뛰어넘고 하나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부딪혔는데 그 벽이 도미노처럼 쓰러져서 더 이상 뛰어넘을 벽이 없어지고 황폐한 세상만이 남았습니다. 지적이고 싶습니다. 갈 때 가더라도 조금 더 좋은 글을 남기고 가고 싶습니다. 작사가로서 블라블라블라블라 좀 넘어갑시다. 에. 그러고 나서 다시 살아나 버린 날? 아니 예? 다시 살아 다시 살아나 버린 날. 한치의 고민도 없이 태어나서 집 가까이 하루를 돌던 날. 유서를 쓰고 예약하기를 지정 안 했다. 5일 전에 세상을 등진 나를 설명한 방토가 없지만 지금이라도 읽어보시겠어요? 제가 주웠다 깨어나 보니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변제하고 싶습니다. 너무 많은 욕은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처세술 같은 거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유서를 쓰고 준비를 하던 과정에서 뭔가 깨달았나 보네. 돈을 다 갚자 뭐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왜 다루냐면은 좀 카라큘라 아저씨 영상을 보니까 엄청 좀 사람이 불안해 보이더라. 링크 좀 줘봐. 인터뷰 링크. 댓글에는 다 셀린느 티셔츠 입냐? 네가 힘들다면서? 가지고 있는 명품이라도 팔아가지고 어떻게든지 변제할 생각을 해야지. 뭐 그러더라고. 셀린느가 엄청 비싼 브랜드인가 보네. 엄마, 엄마 눈 좀 떠봐. 아직 왔잖아. 응? 언니 나하고 있어. 미친 강사 처음에 나간다. 피해자 단톡방에다가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 사람이 알고 있으니까요. 하셔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예를 들면 콜라를 마시려고 콜라 질문 이거예요. 보셨죠? 제대로 봤습니다. 작곡 의뢰를 맡겼는데 제대로 된 곡을 네. 받지 못하거나 환불을 요구했을 때 금전적인 환불 또한 받지 않았다. 이게 이제 주요 쟁점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예를 들면 콜라를 마시려고 콜라를 사서 마셔온 거예요. 다시 닫고 환불해주세요. 이런 느낌의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말투가 엄청 어눌하지 않아?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테이프 늘어지듯이 콜라를 마시려고 콜라를 사고 따서 마신 거예요. 다시 닫고 환불해 주세요. 라고 이게 되게 천천히 얘기하면서 하는데 이게 말이 느린 게 아니라 어눌해. 뭔가 좀 불안해 보이더라고. 보면서. 공동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 방에 들어가서 방송 인터뷰를 하거나 이런 분들을 고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시 퇴장한 사실 없어요? 한 번 있었는데. 왜 그랬어요? 너무 답답한 나머지 그래서 술 취한 것처럼 맞지?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사실처럼 흘러가는 것들이 좀 예를 들어 어떤 부분이요? 피해자가 100여 명이 넘을 것이다. 50명 정도인데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재환씨 피해자가 한 50여 명 정도 되는데 이것을 다른 피해자분들은 100여 명 정도 된다라고 언론에다가 이야기를
않거나 한 것이 화가 났다고 피해자분들이 계신 단톡방에 들어가서 당신네를 다 고소고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 그거는 한 적 없어요. 제가 본 게 있는데 네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는데 인스타그램에서 그런 적은 있었습니다. 한 개인 피해자분들은 몇 명이 피해자가 있고 몇 명이 환불을 원하고 하는지 특정 정보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제대로 모르지 않을까요? 네. 그런 정보의 어떤 접근성 차이로 인해 오류가 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피해를 호소 2부 놀랐어요? 피해자한테 좀 이따 보여드려야 될까요? 카메라 들고 있어서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물어볼게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지금 너 어떻게 변제하실 계획이신가요? 필요 없다니까. 본인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사람도 본인밖에 없잖아요. 네. 똥을 누가 남이 대신 치워줘요, 그쵸? 제가 치워야죠.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는 생각이 참 크게 듭니다. 지금 정신과약 복용하고 잠 잘 못 자고 하는 거 알아요. 본인의 어떤 뭐 정신적인 고통 이런 것들 때문에 세상을 등지려 한다거나 하면은 그것 또한 잘못된 거예요. 본인이 한 달에 한 300만 원을 만약에 벌었다 그러면 이번 달에 적어도 순수하게 남는 돈은 지금부터 피해자들의 변제를 위해서 써야 돼요. 그러겠습니다. 나하고 한 가지 약속 하나 합시다. 네. 지금 유재환 씨한테 피해를 당해서 환불을 원하시는 분들 그분들 중에 아 난 돈 필요 없으니까 그냥 벌금 쳐맞아 당신 뭐 저기 전과자 대 하면 어디 사기로 고소하거나 이런 분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본인이 한 거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불송치가 나거나 사기로 고소를 했다 해도 피해 금액 환불에 대한 부분은 이건 또 별도의 다른 문제라고 나는 생각해요. 아유 다른 문제죠. 네네. 아, 그 해도 저는 갚을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환불을 요구하는 분들의 성함과 계좌, 연락처, 명단 작성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오늘 촬영이 끝나면 두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피해자분들 단톡방에 가서 사과하십시오. 네. 엄중하게 본인의 억울함 다 집어치우십시오. 아직 환불을 원하시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고소권과는 별도로 어떻게 해서든지 환불을 하려고 계획 중이니 도와주십시오. 자료를 만들 수 있게 라고 피해자 단톡방에도 이야기를 하십시오.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영상이 올라가 얼마인데? 얼마야? 얼마를 갚아야 되는 거야? 코인으로 10억 날렸다고 하긴 하더라고. 7천만 원이래요? 다 합쳐서. 아, 1억이 안 돼? 네, 어. 아니, 그러면은 충분히 갚을 수 있지. 아직 나이도 젊고 충분히 할 수 있지. 아이. 한 2, 3년 빡세게 바짝 걸어 갖고 하면 되지. 왜 저런 것 때문에 목숨을 끊으려 그래? 코인으로 10억 날렸다는 얘기를 나도 봤어요. 네. 근데 코인으로 날린 사람 한두 명도 아니고 아무튼 뭐 저렇게 됐다고 합니다. 예. 넘어가고 뭐 2021년도에 통장에 딱 10억 있었대. 방송 활동하고 여기저기 얼굴 비추고 이렇게 하면서 그 이미지도 좋았잖아. 코인 지금 날아갔다고. 예, 네, 알고 있어요. 저는 지금 아 코인 얘기 그만합시다. 예, 네, 지금 속 아프니까 그만하고. 근데 저는 그냥 둘 거예요. 예, 네, 그냥 오랫동안 두면은 썩거나 예, 네, 뭐 잘 되거나 하겠죠. 네, 전 좀 짜증 나긴 하는데 그냥 좀 넘어갑시다 이거는. 네. 묵혀. 2년 뒤에 따봐. 2년 뒤에. 응, 안 물렸어. 반등 기다리는 것 뿐이야.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야. 근데 왜 2보 전진을 위해서 10보 후퇴하냐? 내 코인은. 얼마나 잘 나가려고. 어우, 씨. 원형적 사고. 예. 넘어갑시다. 넘어가고요. 예. 다 올린 거야? 예. 축구 소식도 한번 보고 싶은데, 축구. 예. 야, 이번에 손흥민이 아니죠? 예, 한국 VS, 예, 중국. 예, 정말 그, 한국 대표로 A매치 출전 4위 등극. 예. 이강인 선제골. 예.
너무 좋았다. 시원한 승리. 근데 그 와중에 축구 도중에 AOA 설현 지민 포착이 됐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 국장님이 여긴 무슨 일로 아니 댓글에 김윤태 때문에 졸라 웃겼습니다 이거 댓글에 지민 보고 김윤태 아님 이래가지고 지민이 이제 그 사건이 있었죠? 예,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뭐 딱히 지금 뭐 활동을 못하고 있었고 또 그 저격 글에 너무 걸그룹 멤버로서는 너무 좀 치명적인 남자 문제 뭐 숙소에 남자들 데려와가지고 잔게 몇 번이고 뭔가 그런 얘기하고 또 거기다가 자기 목숨을 담보로 그 누구지? AOA 전 멤버? 좀 뭐 정신과 복용하고 있다 그러고 막 SNS에도 막 계속 저격글 쓰고 권미나 예. 근데 이게 조금 그런 게 권미나도 그 이후의 행보가 좋지 않았어요. 알고 계시죠? 그 권미나도 그 이후로 예. 그래서 시간 처음에는 권미나에게 굉장히 그 동정 여론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좀 권미나가 잘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막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참 유유상종이 아니었나 뭔가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아무튼 좀 뭔가 좀 초췌해진 듯한 모습의 모습이고 또 예 AOA AOA가 그래도 고점이 높았지.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예, 네, 다시 이제 위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릿세만 600. 장사 접겠다. 아, 꼬우면 접어. 예, 접을게요. 하고 접는. 이 소상공인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요. 뉴스에서도 많이 다루고 커뮤니티에서도 꽤나 유명해졌었던 예. 그 지역 축제 바가지 논란에 대해서 예. 자, 여기는 지금 강릉 단오제입니다. 전통 술을 나눠 마시기도 하고 바가지 요금 신고센터 하도 뉴스랑 이런 데서 떠드니까 바가지 요금에 대해서 잡겠다고 한 거죠. 예. 해마다 먹거리 바가지 논란이 불거졌었습니다. 올해는 어떨지요? 예. 아무래도 축제라서 비싼 것 같은데 양이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나아 좀 나아졌다는 목소리. 근데 가게마다 메뉴가 똑같습니다. 초당 두부가 엄청 유명하잖아요. 지역의 음식을 맛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모든 부스에서 팔고 있는 건 통돼지 바베큐입니다. 왜 다 통돼지 바베큐로 메뉴를 통일했을까요? 사실 여기 일하는 아주머니가 따로 계신데 가을 되면은 이 진주에 가 있어요. 예. 지역 축제인데 야시장 전문업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자, 지역 축제에 원래 이 자리에 계신 그 소상공인 분들이 이 축제 전문 야시장 전문업자분들에게 자리세를 받고 여기서 이 축제 동안 돈 버세요. 자리 드릴게요. 약간 좀 그 잠깐 동안 떠 있는 거죠. 예. 잠깐 동안.
그래서 이 축제 때만 바비큐 그리고 이런 뭐 전이라든지 예. 축제위원회가 상인들에게 받은 예, 부스 임대료는 지난해보다 50만원이 오른 6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저 자리에서 장사하시던 분들이 축제 때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자리를 줘버리고 그러고 쉬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은 이 돈을 내고 이익을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지역 상인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야시장 업자한테 자리세를 받고 판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바가지 요금이다 뭐다 뭐 자꾸 이렇게 와가지고 겐세일을 놓으니까 예, 소위 겐세일을 자꾸 두니까 짜증나가지고 그냥 야시장 전문 업자한테 맡겨버린 거죠. 600만원 정도 받고 원래는 훨씬 더 벌 수 있었나 봐요. 근데 자꾸 겐세이 놓고 이러니까 짜증나는 거지. 아니 내가 파는 음식 가격도 내가 멋대로 정하지 못한다고? 에이 그런 거지. 자 그렇게 되면은 단점은 뭐 아니 결국은 지역상인도 만족을 하고 야시장 전문업자도 저기 가서 잠깐 한때 잠깐 바짝 벌고 좋은 거 아니에요 모두에게? 유통 단계가 늘어나면 음식의 양과 질을 악화시킨다고 합니다. 예. 지역 상인은 아 임대료가 너무 비싸요. 우리 보고는 싸게 팔라고 바가지 요금 잡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축제장 바깥으로 나가봅니다. 농약 가게 앞에서 감자전, 편의점 앞에서는 떡볶이를 팔고 있습니다. 역시 점주들이 야시장 업자들에게 돈을 받고 자리를 판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야시장 업자한테. 여기 원래 장사하시는 분 아니죠? 자리세 얼마 정도 받으셨어요? 아 그런 거 알아보려고 하지 마세요. 자리세는 부르는 게 값인데 오른 만큼 음식값에 반영이 됩니다. 내가 싫으면 안 들어오면 되지. 근데 자리세가 좀 비싸기는 좀 비싸요. 자 그럼 아니 똑같이 그럼 이 사람들이 바가지 요금 받으면 이 사람들한테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죠. 이분들은 예, 이분들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는 거지. 그래서 아 여기 자리에서 이렇게 음식 비싸게 판다는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연락드렸어요. 아니 그 자리는 제가 장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리세를 드리고 그분에게 판 거예요. 그분한테 얘기하세요. 이렇게 뭔가 관계가 꼬여버리는 거죠. 예. 자 축제장에선 소주가 4,000원, 감자전이 6,000원으로 가격을 동결시켜 놨지만 이곳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 올렸죠? 가격 소주 5,000원 이렇게 예. 편법인 거죠 편법. 예. 결국은 또 이 편법을 잡기 위한 규제가 또 나오겠죠. 이래서 우리나라가 규제가 이렇게 더럽게 많은가 봐. 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또 나는 놈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 예. 카운터를 쳐야 되니까. 예. 단속은 없습니다. 예, 언제든 바가지 가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리세를 왜 이렇게 비싸게 받냐 하고 또 그 지역 상인들에게 뭐라고 하면은 지역 상인들은 진짜 짜증나죠. 지역 상인들 입장에서는. 예. 아, 우리도 그렇게 장사 막 잘 되는 게 아니고 한때 축제 때 바짝 벌어가지고 1년을 사는 건데 그거 좀 가격 좀 비싸게 내렸다고 비싸게 올렸다고 해가지고 여기저기 막 인터넷에 올리고 막 외지 사람들 와가지고 그렇게 장사하는 거에 겐세이 놓고 이래버리면 장사하고 싶지 않은 거죠. 꼬우면 접어. 법대로 해. 응 접을게 이거야.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면 뽀글이는 정말 위험할까? 안 위험해요. 예. 안 위험하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맛있으면 위험하지 않아. 넘어가. 굳이 알아볼 필요 없어요. 자, 요거 부자들을 위한 희소식입니다. 연예인들 이거 엄청 이용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잠실에서 인천까지 여러분들. 20분 만에 가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천 여기 저 제가 있는 곳은 서구 청라고 서쪽에 거의 끝이에요. 강화도 바로 옆이에요. 청라가. 그럼 이제
강남까지 가는 그 시간이 1시간 20분, 30분. 인천은 어딜 가든 1시간 30분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 좀 대도시 간다면은, 예, 좀, 어. 그래서 인천에서는 항상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잠실에서 인천까지 20분 만에 헬기 이동수단에 택시가 뜬다고 합니다. 편도에 얼마일까요? 서울 잠실 한강변에 중형 헬기 한 대가 이륙을 합니다. 신분증으로 신원 확인을 거친 승객들이 탑승을 하고요. 마주보는 좌석에 최대 12명까지 탈 수 있습니다. 목적지는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잠실에서 국제공항까지 예, 그 인천대교 건너지 않고 바로 예, 다이렉트로 영종대교 건너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헬기를 타고 간다 이 말입니다. 기가 막히죠? 차 타면은 2시간 걸립니다. 예. 영종도가 좀 더 멀기 때문에. 그래서 잠실에서 20분이면 갈 수 있는데요. 자, 이게 강남 본포트, 인천공항 본포트라고 해 가지고 플랫폼 기반 항공 서비스가 생겼고요. 요금은 1인당 편도 44만 원입니다. 예, 44만 원. 자, 예약은 휴대전화 앱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통상 출발 날짜 2주 전에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 왜 가져왔냐면 나는 이걸 못 봤어, 1인당을. 나 44만 원 뿜빠이 12명에서 할 줄 알고 막 설렜었어. 근데 알고 보니까 1인에 44만 원이네? 에이? 너무 비싸잖아. 아니, 너무 비싼데? 와, 이거 1인당이었구나. 아, 쉣. 아씨. 편도 44만원. 2주 전에 예약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근데 이 과정도, 인천공항까지 가는 이 과정도, 어떻게 보면은, 뭐, 여행을 가는 하나의 테마 코스로 정한다면, 아, 그래도 비싸. 비싸다고 생각해. 나는 적정 가격은 한 28만원? 한 28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어우, 한 번에 가는데, 국내에서 국내고, 근데, 야, 이거를 44만원을 태우는 거는 조금 과하긴 하네. 예. 자, 비용을 고려해서 최소 탑승 인원을 맞춰야 합니다. 서울지방항공청에 운항 승인을 받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주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인프라 축적된 수요 고객 데이터가 가까운 미래도 도래할 UAM, 도심 항공교통, 산업 부흥기의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야, 자, 이제 UAM이 뭐냐면은, 예, Urban Air Mobility. 예. 그래서, UAM이라고 합니다. 도심 항공교통. 미래의 도심 항공교통수단입니다. 하늘길을 이용해서 교통체증을 피하고 전기 에너지로 소음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꼽히는데, 요게 이제 그, 전기로 이동을 하는 거죠. 예, 휘발유나, 저, 다른 연료가 아니라 전기로. 친환경적인 전기로 가는데 이제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전기차 나온 지 그렇게 뭐 오래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헬기를 띄우고 뭔가 비행물체가 이동하여 어마어마한 연료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이런 전기로 간다는 게 참 그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예. 자, 지금은 기존 헬기를 이용하지만 내년쯤엔 한국형 KUAM이 항업 운전에 처음 투입됩니다. 독일과 미국에서 개발한 UAM 기체 석 대를 들여와 8월부터 전남 고흥의 UAM 실증단지의 기체와 통신체계를 점검합니다. 이런 기술 개발에 또 천억 원 정도 또 투입이 된다고 하고요. 예, 미래의 교통수단으로 이 UAM 또
카카오 모바일리티라고 돼 있네요. 카카오가 여기 또 관련이 있나 보다. 예, 모빌리티. 예, 내가 모바일리티라고 했군요. 죄송합니다. 예, 영국식 발음이죠. 맨체스터에 살다 와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예. 자, 다음 볼게요. 헬스 8년 차인 운동 유튜버 인플루언서에게 달린 댓글. 요 분이 이제 8년 차 운동하는 인플루언서인데요. 예.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8년 한 번 맞냐? 8년 동안 매일 했다는 게 근육이 없네요. 8년 차 맞음? 예. 3개월 리셋 모드인데요. 이 정도면 8년 하고 그 상태면 운동 방법에 100% 문제 있음. 8년 한 뒤태가 아닌데요. 어떻길래요? 근데 이분이 물론 이 세상에 운동도 잘하고 몸도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 세상은 나는 딱 한 명이잖아요. 예? 저는 운동 시작할 때 지금의 모습에 제 워너비였어요. 현재 모습이 되고 나니 그런 말들에 일비할 시간 더욱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악플 다는 시간에 전 등이나 더 당길래요. 뭐 나쁘게 얘기하면 정신승리시고 좋게 얘기하면은 자존감이 높으신 건데 8년 동안 운동을 하셨는데 8년이란 얘기를 안 하시는 게 좋긴 해요. 사실상 예. 8년이라는 그 얘기를 안 하시면 뭐 그냥 운동하는 여자가 되겠죠. 예. 무슨 피해를 줬음? 왜 저렇게 훈수 두는 사람들이 대다수임? 근데 나는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 저런 대다수의 여론이 나오는 것에는 나에게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남들이 오해할 만한 그런 요소가 8년 차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나는 조금 해. 까일 거리를 스스로 제공하신 것도 있다고 봐, 나는. 예. 그래서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한테 악플 다는 시간에 등이나 더 땡길래요.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정신승리로 보이고 저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이 시간 빌 게이츠, 시간 일론 머스크한테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잖아요. 이거 완전히 기싸움 하자는 거예요. 예. 자, 저 사람은 얼마 전에 퇴사하긴 했지만 비행 승무원으로서 9년 차로 일하던 직장인이었음. 밥 먹고 운동만 하는 사람은 아니다. 자, 운동을 안 해봤을 때 생각한 운동하는 사람의 몸. 운동 안 하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 일반인들의 생각. 요즘 느끼는 운동하는 사람의 몸. 운동 안 하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 밥 먹고 운동만 하는 사람. 근데 아니 근데 사실 이런 뒤태는 8년 했다는 게 뭔가 무색하긴 해요. 표현이. 그죠? 예. 그러니까 약간 저 팩트가 맞는데 그 K화 시켜야 돼. K화 시킨다는 게 뭐냐면은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오해를 사지 않아. 아, 전에 운동 시작할 때 아, 원래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다는 거야? 아, 지금은 이런 거고 전에 이랬다고. 근데 8년 동안 근육이 좀 잡히긴 했네요. 그래도 예, 근육이 좀 잡히긴 했어. 근데 나는 좀 내 소신대로 더 얘기하자면은 8년을 빼야 돼.
그냥 꾸준히 운동하고 있어요. 8년 전부터. 시간 짬 날 때마다. 예. 그지? 유진 하셨잖아. 한잔해. 자. 근데 내가 8년 운동하면 아니야. 나는 그럴 일이 없어. 나는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반박부터 하는 애들 특징. 예. 아, 이분 잘생겼네. 와, 방송한 사람이야? 이렇게 엄청 잘생겼는데? 와, 나는 진짜 사람을 잘 안 좋아하지 않아. 난 사람을 좋아해. 사람을 볼 때 무조건 장점부터 봐. 아, 이 사람은 이런 게 매력이구나. 저런 게 매력이구나. 왜냐면 그걸 찾으면, 나도 그걸 매력으로 느끼게 되면 벤치마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메타몽 그 빌드업을 한다는 거지. 응? 메타몽 마냥 장점만 흡수한다. 사람을, 이 사람 저 사람 겪으면서 이 사람의 참 닮고 싶, 이 사람 참 이런 부분이 장점이다. 완전 긍정체 그 잡채네요. 예. 긍정체 그 잡채네. 메타몽 메타로 간다.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말할 때 저렇게 표현하는데 되게 매력적이다. 그럼 나는 다음부터 나도 그렇게 말하려고 한다. 어떤 사람의 매력을 보면 그 매력을 내가 흡수하려고 한다. 되게 멋있는 마인드다. 남의 장점을 흡수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아. 사람을 볼 때, 그치만 단점부터 보는 사람들이 있어. 약간 얘기를 꺼내도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면 켄지. 이분 이름이 켄지야? 일본인이야? 오, 잘생겼네. 켄지 이번에 연애한대. 이러면, 근데 걔 막 키 작고 뭐 하지 않아? 막 좀, 그러지 않아? 아, 닉네임이 켄지야? 아, 약간 이런 애들 있다. 무슨 얘기를 꺼내면은 단점부터 말하는 사람들. 반박하고 단점 얘기하고 뭔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남을 이야기할 때 단점을 얘기하면서 깎아내리는 사람들. 부정을 내뿜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 얘기를 하는 거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진짜 말을 섞기가 싫어진다. 자존감이 낮으니까. 남의 단점을 보고 깎아내려서, 나를 올려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너무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얘기하니까 더 멋있어 보여? 이론은 다 만점이라고. 뭐 크게 어떤 여러분들의 그런 거를 끌어내지 못했어? 근데 저 사람의 이야기를 보니까 결론은 저 사람이 얘기하는 그 싫은 사람은 찐따를 싫어한다는 거 아니야. 맞지? 찐따를 싫어한다는 거야. 근데 저 켄지라는 분이 장점부터 본다 그랬잖아. 근데 이미 다른 사람의 단점을 얘기하는데? 장점만 본다며. 근데 왜 단점을 왜 얘기함? 아직 이분은 좀 뭔가 정도에 이르기 좀 멀었다. 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방송에 나온 한국 그림계의 거장이 될 것 같은 남학생. 와, 진짜 그 천재야, 천재.
이건 내가 직접 가지고 온 건데.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 그리는 걸 제일 좋아하는 강원 애니고등학교 3학년 조승현입니다. 강원도에 애니고등학교가 있다고 해요? 예? 애니고등학교? 그림도 태블릿, 노트북 기기로 그리는 게 일반적. 요즘은 그 디지털 시대라서 태블릿으로 그리는 게 일반적인데, 연필도 직접 깎고, 뭐 지금 아날로그식으로 진짜 그린다는 거죠. 사비 연필 아니야, 사비 연필? 아날로그식으로 이제 스케치를 하는데, 이 사람의 그림이지 고등학생인데 이 퀄리티가 어느 정도냐면 딱 보자마자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정도. 사랑니를 뽑다가 그냥 떠오른 그림이래. 이 정도 퀄리티가. 사랑니를 뽑다가 너무 아프니까 그것을 약간 만화적으로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해가지고 어떤 뭔가를 보고 그리는 게 아니야.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를 그대로 그리는 거야. 천재 맞지? 김정기 님인가? 맞지? 그분. 펜으로 그린 그림 1년에 200장 정도가 나온다. 치과 한번 갔다 왔는데 이런 작품이 탄생했다고. 자, 이 그림은 서유기를 모티브로 그린 그림이래. 와, 이거 전부 다 직접 손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그림에 대한 열정이 워낙 대단해서. 전에 손가락이 골절된 적이 있었는데 그림이 너무 그리고 싶어가지고 붕대에다가 테이프를 붙여갖고 펜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그린 거야, 그림을. 그때 그렸던 그림이래. 책, 그림, 수업만을 반복하는. 그러니까 이게 천재가 떡잎부터 다른 게, 이제 그 찐따 같은 경우는 이제 책이 아니라 밥, 똥, 딸. 밥, 똥, 딸이 아니라 책, 그림, 수업. 떡잎부터 다르다, 그거. 세계적인 천재 작가. 라이브 드로잉의 선구자. 고 김정기님. 돌아가셨죠. 이 작가 소속 슈퍼 애니 공동대표 김현진. 아이, 그래. 먼 길 온다고 수고했다. 야, 네 얘기 정말 많이 들었다. 응? 아직도 생생해요. 승현이와의 만남은요. 세계적인 거장 김정기 작가의 팬이라고. 전시회 다니다가 김정기 작가 소속 대표랑도 친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정기 작가의 뒤를 이을 만한 그런 이 실력인지 라이브 드로잉을 해봅니다. 이 라이브 드로잉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냥 라이브 말 그대로 생이야. 프리스타일이야. 랩으로 따지면 프리스타일. 조금씩 채워지는 캔버스. 고 김정기 작가님 본인. 진짜 멋있다. 그러니까 이 참 그 입시 미술도 완전 틀에 박혀 있잖아. 아그리빠만 계속 그리고 그러잖아. 기초를 잡고 뭔가 그런 정도의 길을 가야 되니까. 근데 확실히 이런 문화 산업이 많이 좀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참 그 일본의 서브컬처 이 문화의 힘, 그 산업의 규모 이런 거 보면 너무 부럽다고 했잖아 내가. 우리는 K-팝 이랑 뭐 이런 많이 좀 그런 반열에 오르기도 했지만 뭐 기생충이라든지 많이 반열에 오르겠지만 일본을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참 멋있는 것 같아요.